1980년 12월 27일 영국 노폭주 랜들섬에 주둔한 미 공군기지. 보초병들은 연희대와 마찬가지로 방금무에 잠을 쫓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하늘에서 붉은 불빛덩어리가 떨어지며 거대한 폭발을 울렸다. 보초병들이 현장에 도착한 순간 수상한 물체는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얼마 후 이날 목격된 빗줄기는 1980년대 초 영국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치명적인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았다는 한 줄기 빛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일이 발생한 직후 목격자들은 그들이 보았던 빛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었고 정부의 실체 규명을 요구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이 불빛의 실체가 8km 떨어진 오퍼드 네스 등대 불빛에 홀린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서 괴상한 물체를 봤다고 우기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런데 얼마 후 영국 정부는 말을 번복했다. 목격자들이 유성이 떨어진 것을 목격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랜들섬에서 일어난 추락 사건에 대해 영국 정부는 그 어떤 곳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3년 뒤 1983년 랜들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부대의 책임자로 있던 홀트 중령은 그날의 정황이 기록된 문건과 별도의 오디오 테이프 한 권을 영국 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그가 첨부한 오디오 테이프는 랜들섬의 추락 사건이 발생할 당시 녹음된 18분가량의 육성 기록이었다. 하지만 19년이 흐른 뒤에야 영국 정보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2년 문건과 테이프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기 이른다. 그리고 그 즉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I'm starting my report from the sky. Extremely bright light, blue, red, green, in amazing speed. 공개된 오디오 테이프를 틀자 홀트 중령이 증언하는 당시의 상황이 흘러나왔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도 속속 이어졌다. It was looks like metal twinkle. Yeah. And it was about 2 or 3 meters and height maybe 2 meters.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종합해 보면 수상한 물체는 숲 전체를 하얗게 비출 정도로 빛났으며 물체의 꼭대기에서는 붉은 빛이 깜빡였고 아래쪽에서는 푸른 빛이 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물체는 하늘을 떠다니거나 서 있다가 순찰병들이 다가가면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사라졌으며 그 당시 인근 농장에 있던 동물들은 빛에 놀란 듯 광란의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심지어 추락 현장에 대한 검증 결과도 기록돼 있었다. 이상 물체가 포착된 그 다음 날 영국 측 부대의 홀트 중령이 순찰대와 함께 물체가 발견된 숲바닥에서 함몰 부분 세 곳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함몰 흔적은 있었지만 추락한 비행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함몰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기본 수치의 10배나 넘는 방사능 성분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몰 부분을 수색하던 날에도 수상한 물체가 또다시 출몰했다가 이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영국 정부는 19년간이나 철저히 숨겨왔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까?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UFO 출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 따르면 당시 목격자들이 보았다는 빨강, 파랑, 녹색의 강렬한 빛은 UFO 특유의 광선과 같으며 2, 3m가량의 크기, 삼각형의 모양,
금속성 외관등은 UFO의 동체와 흡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날 발견된 함몰지의 방사능 성분은 UFO가 착륙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시한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도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47년 미국에서 발생한 로즈웰 사건.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미국 정부가 미군이 실험 도중 기구가 추락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UFO를 믿는 사람들은 외계 생명의 우주선이 추락한 것을 미국 정부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에 회자된 사건이다. 그런데 UFO 출몰설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로즈웰 사건과 랜덤샴 추락 사건을 분석 후 유사점을 찾아냈고 공통적으로 두 사건 모두 UFO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정부가 사건의 실체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UFO 출몰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 국방부 산하 첨단 연구 프로젝트국이 수행하는 극비 프로그램 프로젝트 피닉스의 존재까지 거론했는데 이들은 바로 외계와의 교신을 하는 비밀단체라고 한다. 때문에 프로젝트 피닉스의 활동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던 정부가 UFO가 출몰한 흔적을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때 그 빛의 실체가 핵수송기였을 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자들이 있었다. 당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 랜덤샴의 광대한 부지를 미 공군이 빌려서 핵무기를 대량 비축해놓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대해 핵 관련 음모론자들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군인에게서 많은 목격담이 나왔다는 점과 극비에 미국 핵 관련 구강 구조물이 존재했다는 점, 군사기지 근처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목격자들이 본 빛은 아마도 핵수송기가 추락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핵수송기가 추락으로 그치지 않고 폭발했다면 유럽 전체가 핵폐기장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정부가 그 위험성을 감추고자 사고를 은폐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가 증언들을 내놓았다. 핵 음모론자들의 추가 증언 하나. 수상한 물체가 두 번째 착륙했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목격자가 있었다. 미 공군 보안 순찰병 레리 워런. 그는 비행물체의 조종사 셋이 장교들과 교신하는 모습을 봤다고 군 당국에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만 적혀있는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어 국가안전보장국 NSA 요원들에게 무엇을 봤는지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뒤늦게 그 사실을 폭로했다. 핵 음모론자들의 추가 증언 둘. 또 다른 목격자 짐 페니스턴. 그는 당시 수상한 물체를 보고 두 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분석한 결과 그 사진에는 유리타입 표면에 이상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군사용 항공기 형태와 비슷했다고 증언했다. 핵 음모론자들의 추가 증언 셋. 함몰된 구덩이의 대량 방사능 수치에 대한 정부 조작에 대한 의심. 홀트 중령이 제출했다고 정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땅이 함몰된 것은 토끼가 판 굴. 제치된 방사능에 대해서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수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홀트 총령은 정작 본인이 목격한 것과는 황당할 정도로 보고서의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핵 음모론자들의 추가 증언 4. 당시 긴급 도움을 요청했던 교도관의 경우 기지본부에 무전으로 그들이 의심스러운 물체를 포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상부에 전했지만 그 보고서의 기록은 삭제됐고 당시 교도관은 물론 교도관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까지도 모두 공신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 없는 사람으로 내몰렸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암암리의 랜드샴 추락 사건에 대해 군사첩보위원들과 여러 증인들을 직장에서 해고하고 그들을 비방, 감시,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렇듯 핵 관련 음모론을 들고 나온 주장학자들은 군 당국은 물론 정부까지도 동원돼 목격자들의 입을 막은 것은 분명 랜드샴 사건의 이면에는 영국 정부와 미군이 공모한 핵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상황이 이와자 각국의 칼럼니스트들은 랜드샴 사건에 관한 음모 이론을 제시하는 방대한 양의 책을 내기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동요했다. 그렇게 랜드샴 사건은 UFO를 믿는 자들과 핵 관련 음모론자들로 양분됐고 그들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런데 드디어 영국 의회 감시단이 나섰다. 영국 정부가 랜드샴 추락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국 정부가 은폐하려고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랜드샴에 남겨졌던 흔적은 정말 UFO의 흔적인가? 유럽 전체를 방사능 폐기장으로 만들 뻔했던 핵수송기의 추락사고 현장인가? 과연 랜드샴에서 그날 빛을 목격한 자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